여러분,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. 마지막 방송, 하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뭐 쉬는 게 아니라, 잠시 밖에 나가서, 심야 운동을 좀 할까 했어요. 심야 운동. 오랜만에 한번 또 뛰어보죠. 오랜만이 아니죠. 뭐, 거의 뭐 매일 하다시피 하긴 하는데, 하여튼 즐깁시다. 즐겨야 돼요. 그래야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잘해야 저도 잘 되는 겁니다. 하여튼 여러분이 잘 되는 마음을 제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,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. 지금 보니까, 우리 뭐 슈퍼사이클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게 시작해요. 슬슬 이제 또 반도체 그동안 이제 바닥 쳤고, 상당히 좀 힘들어왔는데, 이제는 슈퍼사이클 온다.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아주 재밌죠? 야,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? 지금 뭐 7만 전자도 지금 오니 마니 하는데 뭐 슈퍼사이클 얘기 다 유량하고 희망회로 엄청 돌리는 거 아니야? 하더니 천회장 주특기가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들의 긍정의 마인드 무장시켜 가지고 희망회로 희망 고문을 시켜야 돼요. 희망 고문. 하여튼 농담이고요. 하여튼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. 희망을 가지고.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오는 거니까. 알겠죠? 지금 삼성과 SK 반도체, 슬금슬금 좋아질 겁니다. 하여튼, 긴 침체를 겪은 메모리 D램 반도체가 이제 4분기를 한 3에서 8% 정도 오를 것이다. 그런 전망도 나왔어요. 시장 조사 업체 보니까 트렌드포스죠. 4분기 D램하고 낸드 플래시의 가격 인상이 시작된다. 가격 인상이 시작이 되는데, 3분기 D램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하죠. 이 ASP가 전분기보다 0에서 5% 정도 떨어지지만은 그 4분기에는 반등할 거로 보네요. 4분기는 반등할 것 같다. 3분기는 떨어지고 4분기는 오르고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특히 모바일용 D램 가격 인상이 가파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그 모바일 있잖아요. LPDDR.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는데, 이거 퍼 X, 이게 3에서 8% 정도 보는 것 같아요. 최신 세대 제품 LPDDR5하고 LPDDR5X. 이거는 한 5에서 10% 정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답니다. 트렌드포스는 4분기 스마트폰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, 이 계절적인 증가로 인해서 10%가 넘는 모바일 D램 수요가 뒷받침될 것이다. 그렇게 씁니다. 이 수요가 큰 서버용 D램 역시 3에서 8% 정도 가격 인상이 기대가 돼요. DDR5 재고는 늘었는데 그 삼성의 감산으로 인해 가지고 DDR4 웨이퍼 투입량이 눈에 띄게 이제 줄어들면서 이게 공급 부족이 발생합니다. 공급 부족. 공급이 부족이다. 이 공급 업체들이 서버 DDR4 가격을 추가로 인하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을 했어요. 이외에 뭐 PC, 그래픽, 소비자용 D램도 각각 3에서 한8% 정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네요. 삼성하고 그리고 하이닉스, 그 마이크론의 그 감산과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게임, 노트북 시장 수요 증가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업계에서도 구매자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다. 그렇게 보는 겁니다. 트렌드포스는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공급업체와 감산 유지 의지하고 실제 수요 회복 정도에 달려있다고 하죠. 보명 서버 시장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. 서버 시장. 이 서버 시장이 살아나야 돼요. 서버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도로 말짱이죠. 말짱. 하여튼 서버 시장이 살아나면 좀 좋아질 겁니다.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겠나.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하여튼 요즘 뭐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 중에 보니까 여기 뭐 박순혁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가 보네요. 보니까 요즘 금양의 주가가 또 모처럼 반등을 했다. 아니, 금양이라는 기업이 참 신기하더라고. 이 주가 오르는 거 보면은 아주 미스테리입니다. 미스테리. 하여튼 MSCI 편입 종목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했는데 과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
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실적이에요. 실적. 실적.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한 거지. 돈을 벌지 못하면은 그 기업에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.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. 제 말이 뭐 틀렸다고 생각하나요? 돈잘 버는 기업이 최고인 겁니다. 뭐 기대감만 엄청 좋고 계속 적자 기업이면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겠어요?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. 그리고 요즘 국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뭐 증시가 연일 요즘 롤러코스터 하잖아요. 미국의 채권 금리, 뭐 달러 강세,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인데,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0.95% 하락해서 2456.15에 했죠. 코스닥도 한 1.52% 떨어져가지고 822.78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. 전날에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이제 급상승한 여파가 있다고 합니다. 미국의 9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.7% 정도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시장 예상치인 3.6%를 웃돌았잖아요. 이에 따라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0.13% 올랐어요. 4.69까지 뛰더라고요. 미국 국채 금리 급변동하고 국내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겹치다 보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. 코스피는 지난 4일 하루에만 2.4%나 하락을 했고 2,400선 근처로 내려갔는데 삼성의 호실적 발표 10일에는 2,479.82까지 오르기도 했고 코스닥도 10일날 795로 빠졌다가 이틀 만에 839.45까지 오르는 등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.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.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. 요즘 서학개미들도 좀 많이 있는데 요즘 서학개미도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. 요즘 미국발 고금리 그 장기화 우려 때문인지 하여튼 요즘 개미들이 특히 인전 그 미국 주식에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좀 파생상품 뭐 이런 게 투자하는가 봐요. 파생상품, 해외 파생상품 같은 데는 함부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뭐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괜히 투자했다가 진짜 말 그대로 신세 조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요즘 상당히 좀 살벌합니다. 살벌해. 금리도 급변동하지, 급등하지. 달러도 지금 계속 강세지. 뭐 하나 좋은 일이 없어요. 뭐 하나 좋은 일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롤러코스터 한다.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고. 요즘 또 SM이 또 난리더라고, SM. SM 엔터테인먼트 아시죠? 여기 또 검찰이 또 시세 조정 혐의가 의심된다고 해가지고 또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. 카카오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임직원에 대해서.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, 특사경이죠. 얘들이 이제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라고 하는데, 서울 남부지검에서 특사경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, 뭐,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, 카카오 투자전략실장,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해서, 자본시장법, 그런 위반 혐의로,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하네요. 구속전 피의자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왜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보면은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 따로 안 하겠습니다. 아무튼 뭐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겠네요, 여러분. 참 피곤한 하루였어요. 좋은 일들이 가득히 하는데. 그렇고요. 일단 금요일이잖아요. 오늘 불금이니까 뭐 소주 한잔 하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쉬십시오. 저도 이제 맥주 한잔 먹고 쉬야겠네요. 오랜만에 맥주 한캔 먹어야겠다. 먹고 그냥 일찍 자든지 해야겠습니다.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내가 전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서희 씨처럼 서희 대장님이죠. 우리 서희 대장님처럼 이렇게 뭔가 좀 풀베팅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. 있을 때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. 참 부러워요. 뭐 이렇게. 뭐 1000주, 2000주, 3000주 사시는 분 부럽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삼성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는 건데, 근데 멘탈이 약한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서인님 같은 분들은 멘탈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풀베팅을 하지만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 주, 두 주만 하면 돼요. 한 주, 두 주씩 이렇게 모아가는 재미로 해야지. 멘탈도 작은데
폰만 잡고 막 그렇게 풀베팅 때리면 안 됩니다.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. 주식 투자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. 잘 모르는 분들은 빨리 포기하고 그냥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. 굿나잇.